직접 요리한 집밥을 절친에게 배달아! 아이고. 음식 준비 끝! 아이고. 야, 잘했다. 눈 녹듯이 녹아. 네가 날 보고 마음이 녹은 것처럼.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식시간 소녀들 이제 시작하지 12회나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에 전국에 계신 집밥 고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집밥을 먹었는데 네. 우리가 드디어 처음으로 네. 우리가 직접 음식을 해봤잖아요. 네. 맛있는 우리가 이제 만든 도시락을 절친들한테 지금 배달할 건데 네. 그 절친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두셨죠? 그럼요, 그럼요. 정준 씨 누구? 아, 실명을 거론할 순 없지만 아직까지는 네. 굉장히 재밌으시고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요즘에 아주 핫한 분이십니다. 오, 네. 오 나도 핫한 분인데? 나 요즘 엄청 핫한 애예요. 애야? 애야? 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핫한 사람이야. 애야, 애야, 애야. 보람이는 제가 보니까 오늘 그 도시락 들고 뛰어갈 것 같은데요. 달려갈 것 같은데. 달려라, 달려라, 정말 편안한 친구를 만나서 편하게 하고 왔어요. 아주 우리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남성분입니다. 잘생겼어? 네, 진짜 잘생겼어.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자. 저는 보람이 옆에서 보조할게요, 제가. 자, 이제 도시락 써줄 절친을 정했으니까 장 보러 가셔야겠죠? 저는 빨강색. 저는 보람이니까 보라색을 한번 뽑고. 어, 저는 옐로우. 오빠, 아이고. 마트! 마트! 뿔뿔! 마트! 마트! 대리시장! 좋겠다, 대리시장. 근데. 마트! 진짜. 편의점! 잘 가라! 편의점! 저 혼자 가요? 돈이에요? 다 똑같아요. 오. 똑같은데? 맞아, 첫째 빼고 오! 또 왜 이렇게 많이 줘? 왜 이래, 오늘? 우와! 왜 이래? 우르! 왜? 여러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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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렇게 됐어! 야, 편의점 그냥 사버려. 아, 부럽다, 너. 나 혹시 열심히 해야지? 보람아. 화이팅! 있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마트! 마트! 우린 마트 갈 줄 알고 이미 냄새를 맡아 버렸어요. 와, 와, 진짜 어쩌지? 잠깐만, 나 지금 전화 왔어. 어, 여보세요. 너 오늘 뭐해? 형이 너 뭐 음식 좀 싸다가 갖다 주려고. 전화 받아 있다가 맛있는 음식 갖다 줄게. 아, 누구야? 존댓말을 쓰고 어리고 한국 배우들하고 친하고. 레인? 영어도 엄청 잘해. 바꿔봐. 야, 여기 지금 과일 천지다, 천지. 아, 좀 채소 쪽으로 가자. 네. 근데 미나리가 이쪽에 있어요? 미나리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얘가 미나리예요? 어. 그치. 아구찜 할 거야, 진짜? 네. 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어? 네. 도전이죠, 뭐. 콩나물도 사야 되는데. 야, 콩나물 여기 이렇게 파네, 진짜. 아구찜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따만타이. 우와. 여기 있는데. 야, 엄청 맛있어. 대박이지, 대박. 오, 야, 이만 먹는 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야, 야, 야. 어머. 우와. 와, 이거 호박국 맛. 야, 이건 마트는 정말 행복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아니, 오빠 먹기만 하잖아요. 이성을 찾고, 오빠, 진정하고. 갈비찜알 고기 중 가장 좋은 부위로 부탁드려요. 마블링 바. 와, 진짜 맛있겠다. 네. 이게 5,900원이네. 대박이다. 내가 하나 더 5만원만. 감사합니다. 나 또 여기 고기 살래요. 사장님, 저도 예뻐요. 삼겹살 살래요. 알았어. 진짜로? 진짜로? 야, 예쁘지도 않고 여기서 살 것도 없어. 아, 억울해. 예쁘니까 예쁜 쪽으로 줄게. 어디 보자. 내가 3,800원 뺄 거야. 3,800원 빼주신대. 내가 예뻐서. 진짜요? 어? 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결전을 치를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벅하니까. 우선 그 친구가 고기를 좋아해서 족발을 한번 사고 들어갈게요. 소시지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걸로 살 거예요. 왜냐면 벅하니까. 치즈를 얹을 거니까 2 플러스 1이다 이것도. 이렇게 치즈를 삽니다. 마트 시장 이런 거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아, 뭘 어떻게 해도 맛있을 거야. 워낙 그냥 다 맛있어서. 그치야? 그치. 밥! 밥! 흑미밥이 몸에 좋으니까 흑미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친구 걸 다 산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저의 점심을 고를 겁니다. 와, 진짜 너무 많아. 젤리. 아, 차에 초콜릿이 다 떨어졌다. 짜장라면을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챙겨주시고. 반숙 계란 안에가 진짜 반숙으로 나와요. 진짜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산 거? 예. 네. 다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시죠? 안녕하세요. 계산하는 시기가 조금 힘이 드실 텐데. 와. 이 가격 얼마 나올까? 어, 나 어떡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다들 모였네요. 예. 네. 우리가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쌀 때 사실 이거 좀 불안불안합니다. 물론 네. 한번 요리를 해보긴 했지만 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대표 요리 연구가십니다. 예. 요리 흑선들을 구제해줄 이종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욕을 촉발시켜주는 예. 감칠맛의 지존 맛간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맛간장? 네. 한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간장이 2의 비율이면 2컵이면 육수는 1컵이에요. 2:2의 비율. 간장 2에 육수 하나. 청주는 육수의 반. 반 컵의 흑설탕, 여기에 조청. 그래서 이거를 한번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념이 다 되어져 있어서 이걸로 요리를 하면 훨씬 더 맛깔나지요. 또 하나의 양념은 식욕을 돋궈주는 비법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네, 세 큰술의 고추장이에요. 오. 여기에 한 큰술의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깨소금. 이거를 잘 이렇게 저어서 주시면 이게 우와. 비법 고추장 양념이에요. Let's begin now.
woke up this morning and I said, Instead of waiting for a good day to happen. 뭐 손이 많이 가네 오늘 또. 한번 먹어봐. 삼겹살 볶음. 근데 맵기만 해요. 진짜 맵기만 해요. 어떡해. You 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멤버들. 음식 준비 끝! 이 채널